대기 한번 이렇게 닦아봤더니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이 차량 테스트 주행을 다녀왔는데 매연이 주행 중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요. 5월 8일 날 자동차 검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매장까지 방문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무전기 터보 회오리 패키지 가격으로 해서 4개 정도 들어갈 거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관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까지 대략 한 70% 세팅값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 테스트 주행하면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무쏘 스포츠 05년식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매연 저감장치 DPF를 장착하는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차량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 차량도 쌍용은 DPF를 장착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도 이제 알아봤더니 10% 이내, 매연 통과가 된 10% 이내 된 그 증만 있으면 1년씩 유예를 해서 계속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운전하신 고객님은 연세가 올해 83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 가장 연배이십니다. 여기 70km 하나 있어요, 아버님. 응? 70km, 속도. 여기 신호에 70km. 네, 조금 더 밟으셔도 돼요. 60km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직접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좀 장착 같이 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 요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관에 1개 하고요.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하나. 패키지 행사가로 무동력 터보는 해드렸고요. 돌아오는 5월 8일에 매연 검사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장착 전에 그 테스트 주행을 할 때 기술 대표가 매연이 심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 저도 휴지로 이렇게 배기관을 좀 닦아보니까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주행 중에도 한 번씩 볼 텐데 이제 튀어나오는 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매연 검사도 합격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아버님 이제 신호 바뀌면 한번 천천히 아버님 운전하던 대로 한번 밟아보세요. 이제 저 속도계기 없으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은지. 잘 나가요? 그게 느껴지시죠?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뀝니다. 옛날에는 미션이 툭툭 치면서 바뀌는 기아 변속이 그냥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네. 부드럽고. 악셀레가 부드러워요? 잘 나갈 거예요. 순간 반응도 빨라지고요. 저 1차선 들어가서요. 차 없을 때 들어가서 저 위에 가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차는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아버님? 네. 잘 나가요? 네, 여기 시내에서 유턴할게요, 아버님.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100%. 그래도 뒤에 땡기는 거 없이 그냥 차가 계속 밀고 가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죠, 아버님. 진짜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죠? 아버님이 이 차,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13년, 14년을 모셨잖아. 그죠? 아유, 그 전에도 지금 네. 그 전서부터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차 잘 나가죠? 잘 나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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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타고 와서 악셀터 밟아보니까 부드러워요. 악셀터 밟아보니까 벌써 부드러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저희 거 하면은. 그니까 다 좋아져요, 아버님. 출력, 연비, 매연 다 효과 있으니까 진동소음도 좀 좋아집니다, 아버님. 이 진동소음. 이런 소음 같은 것도 좀 좋아져요. 저희 걸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평 가실 때 한 번씩 좀 쭉쭉 밟아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쌓여있던 거 벗겨져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내가 쓴지 급해서. 네네. 남한테 안 떨어져요. 그래도,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죠. 네. 아드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래서 사사가라고 집에 네. 식구가 옆에서 그래. 아, 그러세요? 제가 옆에만 타봐도 잘 먹었어. 네. 쓰고 타도 싹싹 들어오래가지고. 네네네네. 안 가면 안 돼, 또. 차 잘 나간다고 너무 밟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버님. 안전운전 하세요. 그렇죠. 네.
원래 이런 경유차들이 처음에 스타트해서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가벼워져요, 그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죠, 차가. 네, 맞아요. 이건 달고 타봐야지만 알아요. 운전하시던 분이 달기 전하고 달고 난 후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운전하시는 분만 알아요. 무지 좋아요? 수능 차나 마찬가지인데 이해하세요. 아, 이렇게 멀쩡한 차를 매연만 안 나오게 해서 하면 타면 되지. 왜 그 조급 폐차를 하라는 둥, DPF 안 달고 들어오면은 뭐 벌금 내는다는 둥.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1차선으로 계속 직진했다가요. 제가 유턴하는데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예. 유턴을 해서 걸어 올라오신다고? 아니요, 아니요. 저희 매장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 예, 예. 저도 내려야 되고 계산도 해야죠. 효과 봤으니까 저희 돈 받아야죠. 지금 달리는데 원래 이 공명이라고 우웅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아예 없어졌다. 오실 때 타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가 조용하잖아요, 달리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아버님 엑셀레터 다 떼보세요. 다 뗐죠? 그래도 차가 막 굴러가죠? 네. 원래는 뒤에서 딱 당기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확 떼보세요. 다 떼보세요. 브레이크에 바로 올리고. 아니, 떼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세요. 네. 한 80km나 100km 달리다가 네. 저 멀리 신호가 있거나 아니면 차간거리가 가까워 차간거리가 좀 멀리 있으면 엑셀부터 뛰면은 차가 계속 밀고 와요. 네. 뒷땡김 없이. 그거를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많이 도움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운전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아버님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아버님 글쎄요. 오래 살아야 되려는데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오래 하실 것 같아요. 가평 가실 때도 좀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